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6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묻습니다. 질문하십니다.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하시면서 동시에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대답을 하시면서 동시에 질문하신 이유는 어떤 율법사가 그 당시 유대교의 율법사 구약 성경의 한 반은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이 율법 그 율법만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사 그 모세 그 당시 600여 개의 율법이 있었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의 성격은 뭐예요?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가겠습니까? 등등 그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성격이 무슨 성격이에요? 네,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고 하는 질문이에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은혜로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 사랑으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은 특히 어떤 사랑이에요? 원수도 사랑하는 사람,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는 사람. 그것은 결국 죽어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이지. 그게 영생이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마침내 갖추게 되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닌데 이 율법사는 자기가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이 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약속인 줄 모르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가르치고 배워도 이게 접수가 잘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접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아 맞다 그렇지 자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워낙 우리는 조건적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이게 무조건적 사랑, 그 하나님의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언약이다, 약속이다라는 것이 딱 그 말을 들을 땐 아, 그러지만 금방 까먹어버려요. 휙 날아가버려요. 근데 그것이 내 마음 속에 어떻게, 아, 모든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야. 하는 것이
딱 여기에 자리를 꽉 잡아야 여러분이 다른 성경이나 다른 곳을 볼 때 그 명령이 나오면 약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령하는 것 중에 대단한 명령이 있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있는 어떤 명령보다도 어처구니 없는 강력한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보여드리죠. 마태복음. 이게 제일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완전하라. 이거 어처구니 없는 거 아니에요? 뭐 어처구니 없어. 그렇게 되면 되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너희가 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아들이고 하면 나는 결국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라는 약속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약속이건, 명령이건, 신약에 있는 명령이건, 이거는 모든 것은 신약도 뭐라고요? 새로운 약속이라고. 그래서, 성경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한, 성경 속에 있는 어떤 명령도 어떻게 약속이다. 그걸 그냥 각오를 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다고. 자, 참 이 대답 이런 질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를 볼 때 어처구니가 없어요, 안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율법, 그 언약을 자꾸 명령으로만 알고 있는 이 율법사를 볼 때, 그러니까 이 율법사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으니까 평민들은 할 수 없이, 장님들이 장님들을 따라가는 그런 판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야. 예. 그때 이 상구가 예수님이라면 뭐라 그랬을까? 이 꼴통 같은 놈아. 모세가 모든 율법을 다 언약이라고 그랬잖냐? 응? 그래서 율법서라고 그러지 않고 율법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그랬잖아? 네가 모세 오경을 줄줄 외는 놈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율법서라 그러지 않고 무슨 책이라 그랬다고? 언약의 책, 언약서라고 그랬잖아? 이 멍텅구리야. 라고 그냥 한 방에 좀 재밌는 말로 하면 조지지 않고 않고 예수님은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그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 요한복음 8장에 나온
거기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어떻게 깨우치게 하려는 그것은 십자가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돌로 쳐 죽이라는 그 율법이란 걸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듯이 이 율법사에게도 그렇게 애를 쓰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실 그다 하나님에게 원수는 누구들이요? 이런 율법사들이야. 지도자들이야. 이 지도자들이 순진한 백성을 어떻게 다 구덩이로 이끌고 가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 원수죠. 그 원수들도 사랑하사 이 율법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도로 묻습니다. 너 율법사 아니냐? 율법 박사자, 박사야, 그렇지. 그 네가 그렇게 잘하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대로 한다면 이 율법사는 줄줄 외웁니다. 예. 모세오경 전체를 그냥 줄줄 외우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 근데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성경 가지고 토론하면 가끔 이런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써놓은 대로 하면 전부 뭐예요? 명령이지. 철저히 조건적이지. 그렇죠? 근데 네가 써놓은 거에 그 써놓은 그렇게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어떻게 내가 모른다. 그거를 읽어야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 즉 사랑을 읽어야지. 너희들은 뭐만 보고 있다? 글자만 보고 있다. 그래서 어쩌냐고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문자는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글자대로만 읽으면 뭐요? 명령이니까 그건 뭐요? 돌로 쳐 죽이라면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그 의문의 율법, 글자대로의 죽이는 율법은 어디에 기록된 것이고? 돌에, 돌판에 기록된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약속으로서의 율법은 어디에 기록된다?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다. 그것은 손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기록된다? 영어로 기록된다. 그게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시 자 명령. 약속, 명령. 그래서 약속은 뭐예요? 구원의 약속, 대속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구원의 약속. 내 약속. 명령은 뭐예요?
안 지키면, 그렇죠? 안 지키면 죽인다. 그래서 안 지키면 죽인다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무엇을 받고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성령을 받고 보면 이것은 어떤 율법 어떤 법이 된다? 성령의 법이 된다. 그렇죠? 성령과 생명의 법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명령으로 보면 그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거는 살린다는 살리는 법이고 이거는 로마서 7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러니까 죽이는 법이다.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 보면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무슨 법? 오직 믿음의 법에서니라. 자. 그래서 행위의 법은 명령으로 보는 법입니다. 그렇죠? 명령했으니까 내가 명령대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의 법.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이 행위의 법을 지키면서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깨닫고는데 보니까 그것은 무엇의 법이었다? 믿음의 법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나누어서 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집어넣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어느 쪽으로 봐야 돼? 약속 쪽으로. 명령으로 기록되었지만 무엇으로 읽어야 돼? 약속으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명령으로 기록되었다. 그렇죠? 그러나 무엇으로 읽어야 돼? 약속으로 읽어야 돼.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게 율법사에게. 자,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대답을 아주 100점짜리로 해요. 줄줄 뭐 이렇게 모세 율법을 1번 뭐 2번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600여 개의 율법을 다 어떻게 다 요약해서 탁 이제 이것도 모세가 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요약해서 딱 정확하게 하는 거죠. 자, 이 대답 자체는 100점짜리야. 왜? 이게 맞는 말이야. 613가지나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율법이 있지만 그거를 탁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요거를 보는 이 율법, 이 요약된 이 이거를 보는 여기에는 뭐 간음하면 간통하면 돌로 쳐죽이라 이런 거 줄줄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게 딱 된다. 막 두 줄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이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할 때 뭐라 그럴 줄 아십니까? 그래 임마 조건적으로야 무조건적으로야 이 율법사는 무슨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이 맞는 대답인데도 조건적으로 대답한 거예요. 왜? 내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구원을 준다. 이렇게 율법사는 이제 대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답이 정확하게 글자로는 기록된 대로 하면 100점짜리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무슨 몇 점이요? 0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나 널 마 글자로는 100점인데 영적으로는 0점이야. 이상구 같았으면 그렇게 대답하는데 참 예수님은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도 이 대답도 듣고 너의 뭐가 대답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글자대로 하면 명령이요. 또 글자대로 하면 뭐요? 정확하게 맞으니까. 네 대답이 옳다. 사실은 네 대답이 옳다라는 말은 좋은 말이 뭐예요? 네가 맞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예수님이 뭐라 그러면 제일 좋은 거예요. 네가 옳다 그래. 네가 옳아야지. 그런데 네가 옳은 게 아니라 네 대답한 거 그건 됐어. 그런데 이를 어떻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건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너는 네가 대답한 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 아니, 율법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으로는 그 율법 하나하나대로 어떻게 행하고 있다고. 자기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어떻게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율법사는 자기가 받은 월급을 털어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면서 야, 이 정도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듯이 또는 그렇게 가르치듯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은 옳지만은 이 대답도 결국은 무선적 대답이에요? 조건적. 이것도 명령으로 봤다 이 말인데 율법서는. 하나님을 네 정성껏 사랑해. 온 마음을 다해. 안 그러면 난 국물도 뭐야? 없어. 난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율법사는
율법을 전적으로 명령처럼 오해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은 그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조건적으로 읽느냐? 무조건적 사랑으로 읽느냐? 네가 명령으로 읽느냐? 약속, 나의 약속으로 읽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또 명령어로 읽고 있네? 내가 또 성경을 조건적으로 읽고 있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자꾸 깨닫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낸 말인데 왜 내 눈에는 아직도 이렇게 조건적으로만 보일까? 라는 그 투쟁을 해가면서 그런데 무조건적 사랑을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자꾸만 조건적으로 보이면 그건 무엇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모든 것이 조건적으로 어떻게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령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세뇌된 대로 조건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율법사는 그 율법을 조건적으로 명령어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율법대로 잘 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는 어떻게 생명이 없다. 너는 죽은 생명이다. 자, 이를 행하라고 할 때, 이 말의 본뜻은 뭘까? 이거는 네가 100점짜리 대답을 했는데 이거는 너 자신이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해주겠다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 정성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해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인 거를 너는 명령인 줄로 오해하고 그래서 이거를 약속으로 알고 그것을 어떻게 약속인 것으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면 그때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너를 조금씩이라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율법사로서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비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비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그 비유를 주시는 목적이 전부가 다 뭐예요? 조건적인 것으로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명령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죄인들을 어떻게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한 말씀이고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은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비유 얘기가 나올 텐데 이 율법사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묻습니다. 이 율법사의 질문의 목적은 뭐라고요? 자기가 옳게 보이려고. 왜? 자기는 지금 천국 가기 위하여 그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웃을 많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 도와주고 있는 것이 뭐 때문에 도와주고 있어요? 예, 이게 의무야.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보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생각도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뭔가 기쁨이 없어. 그렇죠? 왜? 막 피곤하고 할 때는 막 하기 싫으니까. 그럼 하기 싫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기가 싫지? 그러면 악령이 뭐라 그래요? 너 같은 놈은 아프리카 와서 아무리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해도 가망 없어. 너는 천국 못 가. 천국 가려면 더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악령들의 속임수야. 아시겠죠? 왜? 악령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인식시키려고. 그러면 또 막, 더 열심히. 유전자 켜지겠소? 꺼지겠소? 이 심각한 문제. 정말 선교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와, 나같이 이런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보혈로 어떻게 구원하셨구나. 감사하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나는 천국 꼭 가야 돼. 내가 선교사가 되면 꼭 갈 수 있겠지. 선교사 다 그렇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들이 왜 선교사가 되었느냐 하는 몇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 분은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기독교 집안이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싫었다. 교회 다니는 게 따분했다. 우리 아버지는 사업을 잘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랬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아버지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고 교회도 잘 안 나갔다. 그래서 헌금도 많이 못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중풍에 걸려서 쓰러져서 돌아가시더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줘서 죽였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온 식구가 교회를 나가야 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댕기기 시작했다. 근데 나는 한 6개월 댕기다 보니까 지겨웠다. 그래서 나는 안 나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고혈압으로 쓰러지더라. 그래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가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치시는 것 같더라.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엄마가 회복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보고 나는 꼭 선교사가 되라. 근데 나는 선교사가 되는 게 싫었고, 사실상 교회는 벌 받지 않으려고, 왜 안 나가면 자꾸 뭐야, 하나님 벌 주니까. 그래서 나가다가 지겨워서 또 안 나가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또 정신이 뭐요? 번쩍 들어서 이제는 어머니 말대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교를 잘 되게 하신다. 이게 다 무슨적 하나님이요? 네, 조금. 그러면 제 생각엔 그래요. 그분들이 그 선교지에 나가서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가르칠 때 자기 경험대로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와, 하나님 겁난다. 그래서 야, 하나님 안 믿다가는 뭐예요? 혼나겠다. 그래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겠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전혀 은혜를 가르치는 선교사들이 대부분이지만은 간혹 그런 철저히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 이거죠. 자, 예수께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되물었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웃을 이미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또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사랑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이 나를 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게 이율법사가 자기를 예수께 옳게 보이려고, 의롭게 보이려고 질문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한심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하! 참! 하이씨! 나 참!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응? 응? 바보 같은 자식. 이걸 어떡하지, 이거를? 응? 응?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끝까지 진지하게, 이 율법사를 어떻게
바로 올바른 뭐 것을 고치라 가르치기 위하여. 즉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다를 가르치기 위하여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모든 것을 견디고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줘요.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자, 지금 예수님은 율법사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합니다. 그렇죠? 답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율법사의 질문은 뭐라고요?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진짜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있으면 말해주세요.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에요. 자, 그거를 꼭 잊지 마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엉뚱한 대답이 나와요, 나중에.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참 백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표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여리고는 뭐예요? 하나님을 여리고 성 무너졌다.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리고는 하나님을 끝까지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징입니다. 자, 어떤 이 사람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어떻게 끝까지 반대한 여리고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 말, 이 비유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 말은 하나님을 진짜 참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떠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바로 그 율법사예요. 이게 너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내려가다가 그 내려가는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즉 결국은 살리는 율법에서 어떻게 죽이는 율법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율법사야. 그것은 결국은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누구의 꼬임에 빠져서 끌려가는 거야. 사단의 꼬임에 빠져. 조건적인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끌려가다가 결국은 뭐를 만나매?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는 사실은 사단을 뜻합니다. 그래서 너 율법사야. 네가 이런 사람이야. 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떻게 여리고로 가고 있었고 결국은 여리고에 다 가서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나서 무엇을 뺏겼어? 옷을 뺏겼습니다. 그 강도들이 그 악령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다? 너다. 이 말입니다. 이만큼 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뭐요? 강도를 만나서 다 뺏겼다. 너는 지금 거의 뭐요?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보고 이 제사장도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 거야. 딱 같은 또래야. 그를 보고 피하고요, 지나가고. 똑같이 또 레위인들은 다 이 제사장 족속이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도와주지 않아. 자,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섬기는, 잘 섬기는 그런 족속이에요. 성직자 족속들이요. 왜 안 도와주느냐? 이 사람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 제사장 지나가다 보니까 죽은 것 같아. 피가 흐른 것 같아. 죽은 것 같아. 근데 도와줄라 그래도 죽은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안 되게 돼 있어. 그게 모세 율법이요. 그 모세 율법 때문에 뭐를 못해? 사랑으로 도와줄 수가 없는 이런 판국이 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율법이 어떻고 해도 일단은 뭐예요? 도와줘야 될 텐데 사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해? 율법이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 율법사나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나 이게 다 같은 뭐요? 통속이니 서로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참 한심한 보고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뭐예요?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게 다 조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구태여기다가 선한이라고 붙여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은 선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마리아인들은 전부 개새끼들이야. 예. 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하고는 네. 상종을 안 해. 네. 사마리아인들하고 말 한마디 나눈 것도 어떻게 내가 더러워지는가.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예. 여기 이제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를 사마리아인으로 여기서 상징하느냐고 하면 그 율법사들은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누구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인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철저히 조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 철저히 명령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율법을 이 예수는 완전히 어떻게 거꾸로 가르치니까. 그렇죠? 싫어해.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 강도 만난 자. 그 강도 만난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율법사를 보고 어떻게? 불쌍히 여겨. 지금 바로 이 순간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 이 율법사를 이 사마리아인인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돌보는 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의 나귀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주어 돈을 주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자 여기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은 지금 의식이 거의 없어. 자기가 도움을 받고 있는지 없는 줄도 몰라. 아시겠죠? 사실 그 상태가 지금 예수님과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는 율법사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기를 구원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 그래요. 자, 그러니까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어떤 구원해 줄, 이 도와줄 이 강도를 만난 강도 만난 이 자. 즉, 이 율법사를 도와줘야 될 무슨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이유가 있다면 뭐밖에 없어? 불쌍히 여겨. 불쌍하다. 사실은, 이상국의 예수님 같으면 더 안 도와주지, 뭐. 이 왼수 같은 놈들이니까. 그렇죠? 이 백성들을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장님 지도자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미워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 지도자도 지금 구원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대. 근데 아무 이 도와주는데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데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없다 이 말이야. 자, 지금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있으면 대답해 주세요. 내가 그 이웃을 찾아가지고 사랑해가지고 구원을 뭐요 받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즉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여러분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인가? 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이거 묻습니다. 그런데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는 누구요? 율법사,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사는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그 대답은 죽어도 못 합니다. 아시겠죠? 사마리아인, 이 강도 만난 자,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자비를 어떻게? 베푼 자입니다. 그 자비를 베푼 자는 누군데?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마리아. 그렇게 미워해도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자비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러시되, 가서 너도 어떻게?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이 참 180도로 오해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주일 학교 어린이 반 그 성경 가르치는 여대생 어린이 여러분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 쭉 해놓고 누가 천국을 가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천국 갈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도 누구처럼 돼야 천국을 가지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요. 이렇게, 무슨 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행위의 법. 도덕적인 행위의 법.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 율법사야. 나도 지금 네가 대답 잘했어.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야? 나야. 너는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고 왜? 나를 무슨 취급을 해?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해. 나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조건적으로, 네가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너는 무슨 법을? 행위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돼. 그 해방되는 방법은 길은 무슨 방법밖에 없어? 네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나. 네가 사마리아인 취급하는 나.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라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단 뭐부터 받으라? 구원부터 받으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기라. 아,
내가 이때까지 가르친 율법은 철저히 무선적이었구나, 조건적이었구나, 내가 철저히 그 약속인 줄을 모르고 명령으로 가르치고 있었구나. 그러고서는 구원 밖 천국 가려고 그렇게 뭐요 애를 쓰고 있었구나. 아, 하나님은 이미 뭐요 나를 위하여 그 어린 양, 그렇죠? 율법에 제사법 나오잖아. 그 제사가 제사를 내가 거꾸로 생각했구나. 어린 양이 죽어서 나를 구원하는 것을, 그렇죠? 이미 구원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기쁨과 감사로서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그 이웃들에게 네가 가르치고 있는 그 평민들에게 그 평신도들에게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잖아. 예수를 가르칠 수 있잖아. 너희가 구원을 받았어. 아무 조건 없이. 그러면 그들도 그 복음을 또 그들의 이웃과도 나누고 그래서 정말로 착한 사람들이 되게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야. 네. 살아났지. 그렇지? 네. 살아난 거야. 이거를 모르고, 응? 아마 저 아가씨도, 응? 이제 어린애한테, 누구 같이 살아야지요? 라고 가르쳐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결과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천국 가면 이 율법사를 만날 수가 있으리라고 희망해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하신 질문, 네가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했으며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앞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무조건적 사랑으로 약속으로 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철저히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깨워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정말 우리를 바보 취급, 병신 취급, 꼴통 취급을 하시지 않고 정말 오래 참으시며 온유하게 비유로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야만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엔도르핀, 세로토닌 유전자들이 켜질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의 T세포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전자도 켜지게 되어 우리가 정말 그 감동으로 찬양하는 동안 우리는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치유받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의 하루, 정말 사랑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